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비춰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푯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28번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28번의 설교였고 시작 머리 2월 달이었으니까 오늘 9월이었고 그래서 장장 8개월간의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28장 로마에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 로마로 왔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로마가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다, 로마로 들어갔다, 로마에 신문을 받았다, 로마에 갔다 이 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일하심, 그 계획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죠? 우리 1장부터 28장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결국 오늘 땅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은 로마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28장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멋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없이 우여곡절이 있지만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AD 30년에 일어났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시기가 AD 61년 정도 되거든요. 몇 년이 흘렀어요? 30여 년이 흐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가 30여 년의 흐름,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라는 거예요. 28장을 이 텍스트로 놓고 글로 읽고요, 성경 말씀으로 읽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에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주, 9월의 마지막 주, 리유니온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수없이 읽고 깊이 묵상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그 씨름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 큰 광풍이 불었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는 과정에 아주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은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죠. 북풍과 동풍이 합쳐져 있어서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풍이었습니다.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의 첫 이야기예요. 거기를 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나음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독사에게도 물렸는데 살아남았구나, 막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거기서 고쳐주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다시 로마로 출발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개월이죠. 왜 그래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중해는 11월부터 1월까지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정도를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 13절 보면 수라구사의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장면이 이 사도행전의 기자를 통하여 기술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맨 밑에 화살표 있는데 거기가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곳이 바로 저 화살표가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거기서 멜리뎀 섬에서 시라쿠사, 수라구사로 갔다 그러잖아요. 12장에. 거기가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시라큐스입니다. 미국의 시라큐스가 유명한데요, 이탈리아 요 반도에도 이 시라큐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기온, 지금 현재는 레지오 칼라브리아라는 항구의 이름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 시라쿠사, 스라구사라고 불리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쭉 이탈리아라고 보면 보디올이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항구에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이 시점에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 보디올,
나폴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미 로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형제들을 만나고 간다. 이런 기술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섬세한 배려,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제 투옥되고 순교 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전에 로마로 도착한 바울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 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사했다라는 기술입니다. 마치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 마지막 여정에 누가 나오냐면 주의 공동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의 첫 번째로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정에 주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어떠한 한 명의 위대한 영웅과 개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성경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다할수 있고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니까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만 하면 되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잘안 하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잘안 시키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번아웃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전도왕 막 무슨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그 사람은 많은 주님의 사람들, 많은 주님의 공동체들이 거쳐간 결과예요. 처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주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무시하다가 나중에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지 결코 개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특성상 다 분리된 것 같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9월 29일 마지막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이 교회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내 성경은 공동체가 주는 유익, 그리고 위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로지 이것이에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를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어요.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전도하는 거요? 막 가는 사람 붙잡고 막 하는 거요? 네, 맞겠죠. 그것도 맞지만 정말로 그삶 속에 진실되고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 모든 것 전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아주 섬세한,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을 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밥을 만들어요? 아니면 자녀를 길러요? 라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연습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바쁘잖아요. 저 사실 무척 바쁘거든요. 막 분 단위로 저의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시험했어요. 잘안 되더라고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게 된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할수 있는 큰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개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 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의식하고 살아라.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학생을 만날 때도, 고객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 20절. 사도행전은 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았는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이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자신을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몸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매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뭔 죄를 졌나? 조상이 뭐가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에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소망?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땅끝이라고 불리는 로마에게로 와서 여기까지 내가 알리러 온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인 바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어. 그것을 위해 자기는 기꺼이 쇠사슬에 매인 바 묶여 있는 거야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은요, 자기가 겪는 모든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럽게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이유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는 모든 환난,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의 모든 삶의 이유의 목적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신으로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주류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 깊은 것은 하나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주 깊은 곳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꼭 한번 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돈만 버는 기계요, 아니면 사람 만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으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교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물으신다면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고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e스포츠 학생들, 골프, 펜싱, 엔터테인 학생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학생을 혼자 두지 않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맡겨주신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내며 그들에게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시키고 목사로서 여전히 그들의 존경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주류의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 80%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연결하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매였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이 수갑을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요. 얼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석 보세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리려 로마까지 왔다. 이 멋진 해석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혹은 그리고 난 후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의식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한번 써보시거나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한 대로 한번 써보시면 이제 내일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이 될 거예요. 또한번 기도하게 될 거고, 또한번 예배 드리러 갈 거고, 또한번 주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마지막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며 머릿속에 계속 때를 향하여라는 말이 계속 들어요.
그냥 불도저처럼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습니다. 누가 옆에서 끌어안쳐도, 누가 옆에서 쳐도, 누가 감옥에 가둬둬도 이 사람은 무언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를 썼죠. 저도 오늘 기원해서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여러분께 읽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고, 맞아도 갇혀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아팠지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보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전체를 예수로 해석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도 바울 앞에 항상 예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이 영화처럼 쭉 그려져요.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푯대를 향하여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는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이 작곡이 된 곡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조다넬 집사님이 이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곡을 특송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찬찬히 보시면서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함께 들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푯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푯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식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껌껌하고 막 암흑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훨씬 더 밝을 겁니다. 우리의 눈이 획획 돌아가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잃어버릴 만한 곳이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희리저리 돌리며 사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가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사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그분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저 그 상황이 매인 것뿐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저 그 상황이 매일 수도 있고 매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매여 있는 거야 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는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고 부지런히 그 길을 가는 삶이 교회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해석하여 사도행전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나의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환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